오늘 우리는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죠 삼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에게는요 세 가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첫째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수태구질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천사를 통해 이러이러하다가 날 것이다. 그런 특별한 탄생입니다. 두 번째 삼손이 특별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았죠? 뭡니까?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로 삼손이 특별한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실인은 몇 명 나오지만 삼손처럼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삼손이 오늘 아주 비굴할 정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삼손의 이 말이 여러분께 어떻게 들립니까? 이번만이라는 말은 사실 삼손답지 않은 말이죠. 이번만 언제 얘기합니까? 동굴로 오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이번만 딱, 그렇죠? 술독에 빠져 있는 남편이 딱 한 잔만, 그렇죠? 우리 게임에 빠진 아들이 하는 말 꼭 한 판만, 딱 한 판만. 뭐 이렇게 뭔가 궁지에 몰린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들 때 하는 말이 이번만이라는. 그런데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 이번만이라는 말은 그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에게 어울리는 말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런 말이었어요. 그는 언제든지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믿는 구석,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머리털을 믿는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지게 되는 질문은 왜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에서부터 나왔을까? 왜 하나님은 그의 힘을 머리털에 두셨을까? 라는 겁니다. 왜 머리털일까? 센스 있는 분은 바로 말씀하실 수 있죠. 왜 하필이면 머리털일까요? 왜죠? 아까 말했잖아요. 잘했지. 그가 나실인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생각이 뭐라고 했죠? 복주, 시체,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런 규율들을 너무나 쉽게 다 어겨버렸습니다. 일찌감치 삼손이 시체에 손을 댔다는 얘기가 앞에 나와있어요. 죽은 사제 그 시체에서 꿀을 먹는 그런 장면 속에서 또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죽이는데 나귀의 새 턱뼈, 새로운 턱뼈라는 말에서 방금 죽은 그런 나귀를 그 시체를 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기생집에 드나드는 그 삼손의 행실로 봤을 때 그가 술을 입에 대고 있었다는 것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두 가지 규율을 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이 마지막 한 가지는 그래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자기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을까? 자신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나실인의 그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삼손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으려고 한 것은 머리를 자르면 자기의 능력이 사라진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없겠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머리를 뭐 나실인 때문에 머리털을 내가 안 자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의 사사로서의 사명 때문이 아니라 생존, 자기의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명을 잃으면 천박해져요. 로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생존과 본능을 뛰어넘는 자라면서 참 어려운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존에 얽매이지 않고 또 본능에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성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한마디로 생존 그리고 본능에 따라 살고 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존
어떻게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더 좋은 말을 주셨죠. 서바이벌가 아니라 리바이벌. 우리는 부흥을 노래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서바이벌이 아니라 더 공격적으로 리바이벌, 부흥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바이벌은 오지도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면서 사는 삶이지만 리바이벌은요, 그 영원을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존재가 아니라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부흥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요, 시간이 미래에서부터 와서 현재를 거쳐 그리고 과거로 흘러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우리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다가오는 그 물을 바라보면요,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은 저 미래로부터 오늘을 봐야 됩니다. 그 심판의 관점에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관점에서, 내 개인적인 그 종말, 마지막 날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는 시각,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점이죠. 그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도록 얘기합니다. Just do it. 먹고 싶으면 먹고, 벗고 싶으면 벗고, 자고 싶으면 자고, 본능에 따라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란 결국 쉽게 말해서 이 생존과 싸우고 또 본능과 싸우는 일입니다. 삼손은 생존과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던 자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 이집트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낳는 어부. 베드로를 생존형 인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형 인간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생존에만 목매던 사람이 생명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크로스성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 생존에 관련된 그런 문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서 그 생명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같은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생존형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생명형 그리스도이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머리털에 그의 힘을 두셨을까? 그것이 나실인 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힘은요, 성도의 능력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힘은 거룩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삼손에게서 배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의 능력은 거룩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찾고 잊고 사는 부분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뭐 인기, 돈, 누군가는 3A라고 하더라고요. 외모, appearance, 성공, achievement, 그리고 풍요, affluence. 이 3A를 쫓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똑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외모와 성공과 그 풍요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돈만으로 보면 세상이 감동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뭐 연예인 되고 예술인 되고 CEO 되는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그렇게 믿는 때가 있었잖아요.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정말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것은 거룩, 구별된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그의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머리가 자르고 눈이 뽑혀서 이방 블레셋에게 놀림거리, 희롱거리가 되고 말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회들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거룩의 제가 미니멈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타락한 삼손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마지막 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그의 머리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이 보셨던 삼손의 마지막 거룩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독주도 마시고 시체도 만지고 그랬지만 끝까지 그가 지켰던 그 머리, 그 은혜의 줄은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그의 사사라는 사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 한 행동이었을지라도 그 마지막 은혜의 줄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은혜의 줄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그 마지막 줄은 무엇일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줄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의 줄은 무엇입니까? 오래만 하고 그만하자 하며 섬기고 있는 교회 그 사역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만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를 후원하는 그 일일까요? 아니면 줄이려고 하는 그 헌금일까요? 그것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의 마지막 줄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비성경적인 삶을 결코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을 간과하신 것이 아니고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만진 것을 늘 그냥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은혜의 마지막 줄을 붙잡고 삼손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실수들을 눈감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삼손을 붙잡고 있었던 그 은혜의 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은혜의 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말죠. 나락으로 삼손은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줄을 끊고 쾌락이 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손은 추락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제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거 외친 말이 바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자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진 후에야 그가 던진 네 마디,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고요. 어쩌면 그가 드렸던 평생의 기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삼손 이야기의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삼손 얘기를 통해 참 궁금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삼손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답을 했지만 그게 맞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의 능력이 그의 머리털에서 나온 것입니까? 삼손 스스로도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줄로 알았죠. 머리가 길었을 때 힘을 썼고 머리가 잘리자 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22절에 말했죠. 머리가 자라는 것, 그래서 삼손이 몰랐겠습니까? 비록 그가 눈이 멀었지만 삼손 자신만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머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머리가 자란과 동시에 삼손에게 든 생각, 아, 머리가 자라는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이놈들. 내가 단번에 죽여주마. 이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머리는 잘하는데 자신에게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마지막 간구, 이번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Just once more. 딱 이번 한 번만. 머리가 자란과 동시에 삼손에게 힘이 생겼다면 아마도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생기지 않자 그제야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가 잘랐을 때 삼손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분명한데 그건 왜일까요? 왜죠? 나시린 서약 때문입니다. 나시린 서약이 완전히 깨지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13장, 14장, 15장 각각에 그가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3장이 15절, 14장 19절, 15장 14절. 그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나시린 서약을 하나 남았던 그 약속마저 없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의 힘은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에서 오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능력은 성령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의 능력은 성령에서 오십니다. 삼손의 이 착각,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 줄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던 삼손이 그의 힘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그 영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삼손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까요? 자신의 그 오만과 불순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삼손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마저 뽑힌 삼손, 울 수도 없었던 삼손이 얼마나 가슴으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요나처럼 울었겠지.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처럼 울었겠지. 자 이제 삼손은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을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 뒤에 섭니다. 그리고 기둥 하나를 왼손으로 또 다른 기둥 하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습니다. 머리가 길게 자라서 머리를 묶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삼손은 더 이상 그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삼손의 머리에 여호와의 영이 다시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숫자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로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했더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죽음 앞에서야 깨달았던 이 진리를 오늘 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힘은 돈에 있지 않고 지위에 있지 않고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힘은 거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도의 힘은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이방에 조롱거리를 불러왔습니다. 거룩을 상실해버린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개독이 되어버린 이 현실과 똑같은 것이죠. 삼손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부족하나마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그 은혜의 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내 비즈니스, 내 어떤 능력,
이게 아니길 바랍니다. 나의 건강이 아니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도의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능력 있는 그 힘 있는